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인데요. 최 교수님. 자, 우리가 왜 이 분자 크기가 작은 어류 콜라겐은 작으니까 체내 흡수가 더 잘 된다.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요. 자, 이렇게 분자량이 작은 어류 콜라겐을 더욱더 작은 사이즈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작게 자른 것이 바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죠. 자, 그럼 어느 정도 작게 만들었느냐. 머리카락 굵기에 12만 5천분의 1 정도. 이건 뭐 눈으로 보이지 않겠죠. 결과적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최적화된 콜라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게 그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율이 좋은 게 또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네. 우리 이유가. 세포랑 뭐 비슷해서? 그렇죠. 그렇죠. 네. 콜라겐의 구조가 우리의 인체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를 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최적화되어 있다.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실험용 쥐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시켰어요. 그리고 체내 흡수율을 확인해 봤습니다. 그랬더니 섭취 후에 24시간 내에 흡수가 다 됐고요. 그다음에 피부, 뼈, 연골 등 각 장기 이 곳곳으로 콜라겐이 모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흡수도 잘 되고 몸의 이동도 잘 되는 그런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요. 예. 자, 그럼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이렇게 흡수율이 좋다면은 이걸 꾸준히 섭취할 경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피부 탄력에 나서도 단단하게 좋을 수 있다는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네. 피부 건강의 핵심층이라고 한다면 진피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이 진피층을 이루는 중요한 물질이 바로 콜라겐이고요. 또 콜라겐의 역할이 피부 세포들끼리 연결해서 탄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콜라겐을 세포 접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결국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중년 이후 피부의 탄력 나사가 헐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꽉 조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죠.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8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했더니 피부의 진피, 침입도는 10.36배, 표피증의 수분량은 14.6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주름은 12.2배가 오히려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.